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난 한 주간 수미 테리라는 이름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수미 테리가 누구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시끄러웠나라는 걸 오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고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IA에서 일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게 일단 순인데 동맹이 강하고 이러면 다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일이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십이 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이제 십이 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양력을 살펴보게 되면 최초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지금 그. 서울에서 이제 출생한 이후 에 CIA와 백악관 NSS, NSC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북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그리고 이제 윌슨 센터 싱크탱크를 지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 선임 외교 협회 선임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런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했다. 이제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했다.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간첩 내지는 뭐 스파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뭘 했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뭐 명품백이라든지 아니면 코트 아니면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상당액의 한 6,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대가를 받고 나서. 어쨌든 미국 미 국무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해외로 지금 어 유치를 시켰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미국 정부 인사들 또 초청을 해서 국가정보원 이제 관련 요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도 좀 주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국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기고문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기고를 할수 있는 쪽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조금 이제 국가정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보를 위해서 조금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혐의를 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 코트, 가방을 받았고, 미상의 선물, 쇼핑백을 받았다, 명품 가방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요. 어, 미국 FBI가 깨알같이 증거를 모아서 공소장에다가 담았습니다. 저희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인물이 수미텔이라는 인물이고요. 2019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한명더 있죠. 지금 안 보이게 처리가 돼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이 수미텔이라는 인물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준 걸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이 2,95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10만 원 정도라고 써있고요. 2020년에도 한 식당에서 수미테리가 저렇게 머리를 넘기는 모습 찍혔고요. 어, 요원들과 국정원 요원, NIS 핸들러 이런 요원들과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어, 한 명품 매장에서 3,450달러짜리 그러니까 48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장처장님, 네. 지금 저런 사진들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집이 돼서 공소장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왜 지금 기소가 됐는지를 두고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수미테리 사건도 아메리카 퍼스트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혈맹,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출신 성분이 어디든 간에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건 간에 미국에서 미국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라 외국인 대리 등록법에 등록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라.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 정책인 것입니다. 이번 투미, 수미테리의 그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서는 필요한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소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사람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작은 이 흠결도 크게 본다라는 것을 이 수미테리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정치권에서는 이걸 두고 좀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감찰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부 감찰을 통해서 어떻게 뭐 흔히 말하면 꼬리가 잘피 것이니까요.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정원의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제 난색을 표했고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특수성을 들여다봐야 된.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로 좀 나뉘어서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이제 접촉을 한 단계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포섭에 성공을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이 여성을 상당히 활용을 한 부분인데 이 국정원 의원들이 사실상 화이트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예. 본인을 드러내 놓고 활동을 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 활동 내역을 수년간 거의 1 0년 가까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 지금 와서 한국의 국정원 요원들을 문제 삼는가. 화이트 요원 내지는 회색 요원들은 비교적 그렇게 어느 정도 본인의 신분을 노출을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여러 국가들이 워싱턴에서 정보 활동을 합니다. 한국을 하나의 선례로 잡은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어떤 그 안보에 관련해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맞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